Thank you.
사람을 못해하고 보통해며 주의 모자를 신봉을 빌리는 승리대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본거를 능력이로다. 주의 빌리고 주의 본거를 그러리라. 내 후기 중한 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냉정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국가 안보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느 한 곳도 사람이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키를 잡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보장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은 결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말은 예레미야 책 이름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서셨던 주의 종 이름, 선지자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BC 627년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BC 605년에 이 사람은 조국인 민족 유다가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게 되면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계속해서 BC 597년에 제2차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민족을 향해서 바빌론이 또다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종은 BC 588년 그런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민족은 BC 586년에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BC 538년에 이 남유다를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하셨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가장 좋았던 자리, 축복의 자리, 지난날에 가장 서고 싶었던 그 행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서 나라의 민족이 멸망해버리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망해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그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어디로 가버렸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던 예레미야는 그는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어림을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사람 몸이 진흙 속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위기를 만난 사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우리에게 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온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오신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예레미야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으며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 했으니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내가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을 움직이는 것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받은 분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성경을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무엇을 네가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오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살구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도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1절에는 살구나무를 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말을 내가 내가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이 말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너는 이 살구나무를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살구나무를 보는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시대가 나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살구나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약 800년 전에 말씀이 기록된 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살구나무 사건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약 800년 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구나무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계속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한 사건을 보여주신 사건이 살구나무 사건입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옮겨오면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라면 반드시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영적으로 옮겨오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그래 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회장인 사람이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구역장이 조장이라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항상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싸울 때도 있습니다. 다툽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보시는 모세시대 광야에서 일어났던 원망하는 이 사건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표징을 민수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은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이 살구나무를 통해서 보여줄 테니 다시는 내 입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희비합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말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원망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열두 지파가 있었는데 열두 지파마다 저보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지도자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 각자 이름을 그 지팡이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지파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비 지파는 레비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아론 이름을 대신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팡이에만 말씀합니다. 레비 지팡이는 아론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하필이면 왜 레비 지팡일까요? 이 레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49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입니다. 열두 지도자 가운데 유난히 유독 하나님께 저주받아버린 이 레비라는 사람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름을 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유일하게 열두 지팡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 아론이라는 이름을 그 지팡이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열두 개 지팡이를 각자 이름을 쓴 그 지팡이를 모아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 안에 갖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열두 개 지팡이를 갖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 본적 열두 개 지팡이 가운데 각자 이름을 쓴 열한 개 지팡이는 본래 모습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쓰라고 했던 아론이라는 이름에선 레비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바로 이것이 살구나무였습니다.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약 8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떻게 죽어버린 지팡이가 살아났습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하나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름하시는 아론이라는 이름을 기록했더니 죽은 지팡이 살아났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복음적인 큰 놀라운 비밀이 오늘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 39권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 39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사실 사역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언하고 계셨고 그것을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지팡이는 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다 죽어버린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지팡이에 새겨졌더니 이 지팡이에 살아나버렸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두 세 사람이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두 세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분명히 그렇다면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기는 기도 제목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세요. 죽은 것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절하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저는 간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안보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신다 했으니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면이 사방이 강대국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 약소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소국이지만 세계에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으니 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가운데 아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인데 일을 하지 못할 만큼 몸이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몸져 누워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 성도들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또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이 큰 산을 넘어갈 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했으니 하나님이 큰 산 같은 문제들을 평지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또한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회복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선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여러분의 힘이 없으면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이 경제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물건의 복을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의 얻을 능을 주신다 했으니 주여 우리에게 물건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것인가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를 성령 받았던 베드로 요한 이란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태하고 가라앉아버린 이런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에 품으시는 오늘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귀신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몸에서의 더러운 악한 귀신은 나올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더러운 영이 나가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감기도 치료될지어다. 민수기 17장에 나타나는 이 살구나무 사건은 12개 지팡이는 다 잘라진 지팡이입니다. 꺾어졌습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1년 전에 죽은 지팡이인지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모릅니다. 무슨 종류의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이 지팡이가 왜 하필이면 이름을 새겠더니 살아납니까? 오늘 지팡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과거에는 내 인생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열매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잘라져 버렸습니다.
밑둥지가 잘라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더구나 맺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은 나무는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밖에 서지 못합니다.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이 지팡이, 사람 손때가 묻어서 반질반질합니다. 내 인생이 꺾어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이 과거로 화려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사업을 한두 번 경영하시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라버린 지팡이, 잘라진 지팡이, 나무토막 같은 이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예수 이름 새기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그 이름을 새겼더니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더니 살려내시는 분은 그분이 살립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첫째,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지팡이가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마른 막대기에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내가 확신하게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지워지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은 반드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강조하기를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성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름입니다. 항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부활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심령이 죽었습니까? 환경이 죽었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으니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다시 주전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내 인생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부활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오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이 이름 하나가 놀란 비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네가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민수기 17장 사건을 네가 기억한다면 나는 그대로 이룰 것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민족이 망했던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망한 내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잘라진 인생,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졌던 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 열매는 팔레스타인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살구나무는 반드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들은 축복의 첫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아론 이름 하나 때문에 살아나는 살구나무 지팡이, 계속해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살아나는 우리 삶의 모습을 오늘 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 이름 하나 때문에
죽어버린 지팡이가 생명이 들어가요. 오늘 예수 이름 하나만 내가 그 이름은 내가 붙들고 있었더니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있더니 오늘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오늘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마른 막대기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못 삽니다. 지팡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론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지팡이가 살아난 뜻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따라서요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소망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는 분이 계세요. 인생에 낙오자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이 오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러한 가정이라고 스스로가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살고 남을 보느냐 제가 보나이다. 네가 이 사건을 아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 이름이 새겨졌듯이 오늘 이 시대 예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일이나요? 아론 이름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얼마 전 봄이 옵니다. 이 봄이 오면 산천 초목이 겨울 내내 말라 죽었던 것 같은데 다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계절이 찾아오는 이 봄과 함께 내게도 주의 인생이 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봄이 오는 인생의 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수 이름만 품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룰 때에 씨를 심어놓고 돌아서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고 김도 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생활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항상 내 심령이 옥토가 되도록 늘 그렇게 내 스스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내 인생에 다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 2 인생을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고 나무 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예레미야기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살고 나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냐면 아, 이 나라를 망했지만 하나님이 손을 서시면 하룻밤 사이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 민족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오늘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마른 막대기에 살고 나무 지팡이를 바꾸실 때에 아론 이름 하나 때문에 어떻게 바꿉니까? 네비라는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로 바꿔지는 순간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하룻밤 사이입니다. 24시간도 아닙니다. 몇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룻밤 사이 말라버린 지팡이가 죽어버렸던 이 지팡이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지팡이가 우미 돋습니다. 순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맺습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자연은 시간이 흘러야 운도 피고 꽃도 필 것입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분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 다 만드세요. 죽은 지팡이에 생명 집어넣으시고 죽은 지팡이에 우미 돋게 하시고 주미 지팡이에 순이 나게 하시고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게 하시고 죽은 지팡이에 열매 맺게 하는데 하룻밤 사이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들이 10년 동안 노력해서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룻밤에 만들어내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름에 새겨져 있느냐.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고 예수 이름이 기적이며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깊은 사망이 눕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내 그런 인생이 나를 누가 잡아주지 않아요. 아버지 내 허우적거리에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룻밤 사이에 내가 살구나무를 죽은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 된 것 같이 열매 맺게 한 같이 너 인생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 믿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전부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중요한 또 사실은 레위 지팡이가 본래 살구나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레위 지팡이가 본래 살구나무 지팡이였다고 말씀을 안 합니다.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름 하나 때문에 살구나무 지팡이 체질이 바꿔져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까지 대대로 가난한 체질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질병이 떠나지 않는 체질입니다. 내게는 항상 무슨 일이라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환경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론 이름 때문에 나무 재질이 바꿔지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내 운명을 바꾸고 팔자라고 얘기하는 세상 이런 소리 다 바꿔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체질을 바꾸세요. 오늘 병든 체질이 건강한 체질로, 육의 체질이 변하여 영적인 체질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전부가 하는 일마다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새겨지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질이 바꿔집니다. 내 체질이 바꿔집니다.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내 성격이 바꿔져요. 오늘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잠깐 소개합니다. 역사는 두 동학이 나 있죠. 인류 역사를 전 역사를 보게 되면 BC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는 비포크라테스 역사, AD 역사는 에나도면의 역사인데, BC 역사는 분명히 세계 우주 역사는, 이 지구 역사는 두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BC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역사, 주전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후 역사가 AD 역사예요. 주후 역사는 예수님 오신 역사입니다. 내 인생에도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 예수님이 안 계셨던 역사. 그런데 AD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 오늘 그 역사가 바로 2016년이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AD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 인생 역사는 새로 씌워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2016년 역사가 새로 씌워졌어요. 우리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론이란 이름 때문에 죽어버린 지팡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 달라요. 12개 지팡이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팡이들은, 11개 지팡이는 아무리 다른 사람 이름을 써도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이름만, 아론 이름 새겨진 레위 지팡이만 살아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무슨 지팡입니까? 따라서 축복의 지팡이, 축복의 지팡이로 바꾸집니다.
12개 지팡이 가운데 특별하게 들어서는 다른 지팡이 다 부러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오늘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이름 하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살구나무를 본다고 말할 때 내가 잘 보았도다. 우리 시간 그 믿음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는 부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축복합니다.